네, 차다케 특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도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연휴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나면 바로 또 코앞에 2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시장 반등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에서 실적 시즌마다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돋보이는 가운데 시장의 주요 변수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이분과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최성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지난주에 한국은행 올 들어서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어요. 어제 또 지난 분기 성장률 발표가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한 이야기들부터 먼저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금통위에서 나온 시그널들이 사실 다소 좀 모호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금리는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만 인하와 관련한 소수 의견이 두 분이었어요. 그걸 보면 다음에는 인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총재 발언은 다소 모호했습니다.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기축통화국 대비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려면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 예,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하고 어떻게 읽으셨는지 일단 궁금하네요. 요즘 중앙은행들 보면은 금리를 조정하거나 뭐 동결할 때도 이 한결같은 그 일관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포워드 가이던스인데요. 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뭐냐면 일단 뭐 지금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금리를 가져가겠다 그렇죠. 이거를 민간과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상 경로를 미리 안내, 이게 포워드 가이드잖아요. 미리 안내함으로써 투자자는 물론이고 가계 기업들이 그 예측 가능한 상황 하에서 이 소비와 투자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특히 뭐냐면 이제 서프라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예상치 못하게 조정하게 되면 이제 뭐 주식시장에 영향을 그렇죠. 미친다든지 또뭐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거를 예방하겠다는 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고 미국에서 시작해서 뭐 유럽 뭐 대부분의 은행 중앙은행들이 그거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대내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막판에 재정 지출을 엄청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성장률 2% 했잖아요. 지난해, 10년 만에 가장 낮은 그렇죠. 수준이고 그렇다고 뭐 오래 뾰족한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2% 초반대 잘해야 이제 달성할 거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근데 또 상황은 그렇죠. 예. 근데 또 내리는 것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린다고 해서 과연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까?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 총재가 이게 뭐 올리겠다는 건지 내리겠다는 건지 좀 엇갈리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진위는 뭐였다고 보세요, 교수님? 아마 이제 뭐 앞으로 우리가 이 기축통화국을 따라갈 그러니까 지금 역금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사실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금리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은 뭐 올리지는 아니죠. 못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말로라도 좀 시장을 움직임을 좀 네, 줘보겠다라는 뭐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해석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중앙은행의 말이라는 것이 변동성 시장이 사실 가장 싫어하는 게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로 인한 변동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뭐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게 교수님의 의견이신 것 같고요.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연말 연초에 나오고 있는 미국 내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 가장 앞단에 있는 게또 고용 지표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는 고용 시장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도 있어요. 일단은 뭐그 임금 상승률이라는 부분, 이제 받는 임금에 대한 상승률 자체가 미미한 상태이기도 하고 소득 격차도 또 상당히 벌어져 있어서 이게 앞으로 파급력을 갖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해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고용시장 말씀하셨지만 실업률 3.5% 우리나라보다 더 낮습니다. 이게 50년 하는데 반세기 만에 그렇죠.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또뭐 비농업 분야 취업자 수 증가 수를 보면은 뭐 12월에 14만 5천 명으로 예상보다 조금 적었지만 뭐 평균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적 지표들이 좋으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도 좀 질적 지표들을 좀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임금 및 소득 격차, 또 이제 임금 상승률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임금 상승률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올해 초까지는 전년 동월 대비 뭐 3% 중반대 3.3, 3.4까지 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12월로 하면 2.9로 이제 떨어진 거죠. 아, 이 올해라는 게 작년 이야기죠. 아, 그렇죠. 예, 예. 작년. 19년. 작년 초. 예. 작년 초까지만 해도 뭐 3.3, 3.4 하더니 작년 12월에는 이제 뭐 2.9%까지 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임금 상승률도 미미하다 하지만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은 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막 1%대까지 떨어졌다가 2% 하다가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이렇게 이제 3%대로 올라온 네.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3.5%면 거의 뭐 완전 고용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다가 또 이민을 대폭 안 받겠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 이제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재선을 한 10개월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제 일자리는 많이 만들었으니 이제 임금 상승률만 좀 올라줬으면 좋겠다. 뭐 대통령이 임금 상승률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 늘리고 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임금 상승률도 올라가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자면 미국의 경기라는 것은 예. 아직도 기대할 룸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중국과 미국이 지난 한 해 내내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로에 대해서 세계 경제도 사실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예. 다만 어찌됐든 뭐 1단계 합의에 도달을 했고 서명도 했고요. 네. 또 프랑스는 미국의 그 이제 공용기업들, 디지털 공용기업들에게 네. 부과할 예정이었었던 디지털세를 1년 유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영국은 여전히 부과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버스 포럼에서 미국과 관련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네. 이제 이게 사태가 계속 악화일로를 걷던 상태에서는 좀 뭔가 좀 해결되는 듯한 분위기, 절정은 지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중국과도 그렇고 여태 유럽 국가들과도 예. 그렇고. 어떻게 보세요? 지난해처럼 미국이 이렇게 벽을 계속 쌓는 분위기는 아닐 거라고 올해는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네. 어디로 튈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디지털 세를 뭐 1년 유예하겠다. 네. 이것도 그래 그러면 니네 제일 잘 나가는 상품인 와인, 치즈, 명품 가방 관세 100%야. 딱 하니까 그렇죠. 물러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다음에 이제 그 미중 관계도 그렇고 이란과의 관계도 보면 앞으로 감히 미국을 대적하겠다고 나서는 나라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위협만이 아니고 한다면 하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미치광이 전략인데 미치광이 전략의 교훈은 뭐냐면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지켜보던 다른 당사자들이 어이 나 저기 괜히 끼었다가 한 대 맞을까? 그리고 끼어들라고 하지 않고 앞서서 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네. 거죠.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한 게 아니고 닉슨 대통령이더라고요. 네. 구소련과의 외교 정책에서 닉슨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의도적으로 irrational and volatile 그러니까 뭐냐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변덕스럽다는 네. 거를 상대방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이 미치광이 전략, 미치광이 이론이 지금 성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올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뭐 좀 전장을 늘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 나오는 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겠다고 네네.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란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네. 이쪽도 좀 보죠. 연초에 가장 이제 당황스러웠던 게 이란 중심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예. 긴장감이 정말 최악의 사태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네. 하게 만들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일단은 뭐 어찌됐든 최악으로 가지 않았고 네. 이것도 약간 절정은 지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다만 이번 주에도 이라크 내 그 그린존에 로켓 네. 포가 떨어졌던 이야기도 있었고요. 긴장을 놓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변수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살된 직후에는 뭐
바로 전쟁이 붙을 것 같았는데 네. 바로 또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되면서 이제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란이 일단 전쟁 수행 능력이 없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내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란이 얼마나 잘 살까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네. 1980년에 이란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2380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1761달러니까 이란이 우리보다 600달러 40% 이상 많았습니다. 근데 2019년으로 오면 우리나라는 무려 18배나 늘어나서 3만 1000달러대거든요. 그것도 2018년 3만 3천에서 환율 때문에 조금 줄은 건데 네네. 이란은 5,500달러예요. 그러면은 이 1980년에 1달러가 2019년에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냐면 3.1달러를 네, 가지거든요. 네, 네. 그러면 3.1배를 곱하면은 2380이 7,200달러가 되는데 이란 국민들은 40년 전보다 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네. 지금. 오히려 줄었네. 예. 오히려 네. 뭐 한 1,700달러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뭐 그 중간에도 보면요. 뭐 유전도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보다 1인당 소득 만 달러를 먼저 달성했었어요. 아, 네. 근데 그 후에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을 달래는 게 뭐 우선이지만 그것도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정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네. 가기는 이란 내부적으로도 좀 힘든 상황이 네,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자산가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최근에 좀 이상하죠. 뭐 네. 어떻게 본다면 네. 주가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금값도 많이 올랐어요. 네. 금값도 추가 상승을 예상하는 시각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거 조금 더 탄력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그러게 말이에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라는 게 서로 이 대체제 역할을 네.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일종의 뭐 보완제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인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금으로 가면서 금값이 오르고 반대는 이제 주식가격이 오르고 금값이 내리는데 네, 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느냐 일종의 기현상인데 제가 그 배경을 좀 찾아보려고 네. 노력을 했더니 이번 주에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IMF가 항상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할 때마다 제목, 그러니까 키워드를 한두 개 줍니다. 근데 이번 키워드가 뭐였었냐 하면 tentative stabilization and sluggish recovery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미중 무역 뭐 또 이란 관계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봉합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것처럼 네. 보이고 그러나 세계 경제가 크게 반등은 못한다. 슬라기시 리커버리다. 회복은 지지부진하다. 예, 지지부진하다는 네. 거거든요. 실제로 뭐 그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이번 주에 나온 거 보면은 올해 전망치를 3.3% 기존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올려 잡았지만 작년이 2.9로 10년 만에 그렇죠. 가장 낮았거든요. 네. 근데 그 기저 효과도 없고 또 이 10년 평균을 내보니까 3.5%예요. 그러니까 뭐 지지부진한 게 이어진다 이렇게 되니까 이 돈은 많이 풀렸고 갈 데는 없고 이런 돈들이 뭐냐면 뭐 일종의 양다리 걸치기 뭐 네. 분산 투자 차원에서 돈을 이제 주식시장에도 좀 넣어놓고 또 금시장에도 좀 넣어놓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데 뭐 당분간 그렇게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금 전문가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네. 지금도 뭐 좀 많이 올랐지만 올해도 한 10%는 더 오르지 않을까? 지금 뭐 금리 1, 2% 시대에 10% 오른다고 하면 뭐 엄청난 수익률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노리는 부동자금들이 금시장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존하고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금값은 조금 더 추세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약간의 회복은 또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위험자산의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이야기를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종목들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구간에서 국내 증시 역시도 연초에 물론 오늘은 약간 부진합니다만 연초에 일정 수준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 만한 동력이 있을지, 그렇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우리 시장에서도 좀 늘리는 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주식 시장, 뭐 저는 뭐 주식 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 쪽으로 더 이제 그 강의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네,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뭐겠습니까? 더 오를까요? 그러니까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근데 이제 한참 올랐는데 더 오를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값 더 오를까요? 네. 이 지역은 어떨까요? 이렇게 묻는 건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가장 어려운 대답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또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우리도 뭐 많이 올랐다고 하면 내 건 하나도 안 올랐는데 하는 분도 많을 것 그렇죠. 같은데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빼고 나면 그렇죠. 사실 네. 뭐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예,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미국, 유럽, 일본, 우리도 뭐 저금리에 뭐 돈이 엄청 많이 풀려서 이 돈들이 뭐 여기저기 이제 다니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리스크 테이킹 하는 자산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하니 벌써 나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거품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 아니다. 뭐 예전과 비교하면 아직 덜 올랐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골자 산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고. 근데 문제는 우리 시장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쪽 시장이 만약에 뭐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 자유롭긴 또 힘들죠. 예. 그럼 내려가는데 네. 문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그런 대로 버틸 거라는 말이죠. 그러나 다른 종목들은 또 크게 떨어질 수밖에 네.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선전에 힘입어서 지수도 일정 수준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차별화된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현재로서는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구간에서 아주 크지는 않다라는 예. 부분인 거고 미국장은 이미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니만큼 이게 흔들린다면 우리 시장 역시도 좀 덜 오른 것들은 오히려 더 크게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응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려대학교 최성원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